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375페이지에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해서 개발 및 관리론의 이제 시험에 대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목차는 네 가지죠. 거기 출제 포인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용이 있고, 개발이 있고, 관리가 있고, 마케팅이 있어요. 이용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요.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 한두 문항에서 네 문항 사이에서 출제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입지 개수를 계산하라는 계산 논리가 하나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관리 관계도 이제 한 문항 정도고 마케팅도 한 문항 정도인데 둘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추세인데 만약에 관리가 안 나왔을 때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경제나 투자나 금융 파트에서 조금 실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런 데에서는 예, 보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는 예. 여기 있는 이 이용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용은 이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 이용을 기초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 이용을 할 때는요, 현실적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토지의 유용성을 우리가 높이는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하기 위한 예, 행위 기준으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그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토지 이용 활동과 예, 그렇죠? 최유효 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일반인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토지라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쓸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기준으로 주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이용의 최유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가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요 집약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위 면적당 토지에, 그죠? 예, 여기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한 것을 우리가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의 토지 대응해서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것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비해서 노동과 자본의 양의 투입 비율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 예, 상대적으로 이게 투입이 작은 것을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요,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겠죠. 그런 게 집약적 이용이고요. 대신에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토지의 사용의 면적이 넓어지겠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건물을 고층화시키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집약 한계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까지가 집약 한계점이고요. 총 비용하고 총 수익의 크기가 같아지는 점을 우리가 예, 조방적 한계, 그러니까 조방 한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토지 이용에 대한 최유 이용을 추구한다는 것은 집약 한계점하고요. 조방 한계점을 경계로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토지 이용에 대한 최유 이용을 추구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가와 토지 이용 관계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가가 비싼 곳에서는 대부분 건물이 고층화돼 있죠. 그렇죠? 예, 그게 그 나름대로의 최유 이용이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것은 고층 건물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건물의 규모를 보면 아, 토지 가격이 싸거나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377페이지에 가면 입지잉여라고 있는데요. 이건 입지론 할때 해봤던 거죠. 입지잉여라는 것은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입지잉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위치에서 입지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토지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을 할수 있고 또 최유 이용이 가능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예, 입지 잉여라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토지용 활동을 하다 보면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도시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활동이라는 게 원인이고 현상이 결과라는 거죠. 토지용 활동을 전개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 토지 이용 현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게 도시 스프롤 현상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 평면적으로, 그죠? 예, 확산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도시 스프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뭐 일산이 의정부라든가 뭐 일산이라든가 인천, 그죠? 예, 뭐 안산, 그다음에 뭐 수원, 그다음에 뭐 성남, 그죠? 예, 구리. 예, 이렇게 들어갔을 때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지역보다는 일단 주택을 짓고 사람들을 유인했던 예,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성장이 평면적으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도시 스포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심보다는 주로 도시의 외곽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주로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토지의 최고 최선에 이용해서 괴리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용하고는 배치되니까 그래서 지가도 표준적인 수준 이하를 형성한다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도시 스프롤 현상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외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직주 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그러니까 직장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주거지는 다 외곽에 있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요. 도심의 지가가 비싸지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또는 여기 철거 등을 통한 재개발이 발생하게 되면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직주 분리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공동화라는 게 도넛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출근 시간에는 도심의 사람들이 밀집도가 높아졌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기 이제 내용에서 보시면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역량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시부터 한 8시, 9시 사이에 통역량이 높아졌다가 6시에서부터 또 한 8시 사이에 또 통역량이 퇴근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대비되는 게 직주 접근이라는 게 있죠. 직주 접근이라는 것은요, 외곽으로 나갔던 예를 들어서 수요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외곽으로 일단 나간 이유는 뭐냐면 도심에 있는 주거 비용하고요. 외곽으로 나갈 때 들어가는 교통 비용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절약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간 건데 외곽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교통 비용이 커지겠죠. 그러면 절약하는 주거 비용보다는 증가하는 교통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주거가 다시 도심 쪽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도심 지역에 재개발을 할 때는 고층화시켜서 그 수요를 또 감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직주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가면 이제 한계지라고 돼 있죠. 예, 그 참고난의 상단에 예, 그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단 박스에 대한 거는 집중 반전하고 도심 고동에 대한 거를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한계지라는 것은요. 도시의 지역에서 택지 용도로 쓸 수 있을 때 거의 경계다. 그러니까 도시에 거의 이제 경계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도시라는 것은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요. 한계지는 계속 확대, 연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정도로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개발 및 관리론에서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개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개발의 개념을 이렇게 보셨을 때 학자들의 관점에서는요. 예, 레리 워퍼드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예, 토지를 개량한다. 즉 공간을 예,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개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건 법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업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거죠. 다만 이제 두 번째에서는 뭐는 기억하시면 되냐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거예요. 예. 요거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 출제된 선례가 있는데 다만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시공을 담당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역시 또 개발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에 대한 거를 조금 분리하게 되면요. 좁은 의미에서는 택지를 조성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 행위고요. 거기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발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개발의 이제 분류라고 돼 있는데요. 예, 먼저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것은 민간에 의해서만 개발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공적인 주체에서도 개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을 우리가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별할 때 물리적인 변형이 있죠. 토목공사를 통해서 물리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건 유형적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무형적이라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를 시키는 것도 개발에 대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복합개발이다. 예, 이렇게도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개발 주체, 그 다음에 외관,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도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취득 방식에 보시면은 매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영 개발 방식인데요. 취득 방식 안에 가게 되면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지가가 비싸지 않았을 때는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지가가 비싸면은 매수할 수는 없고 예, 이거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토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혼합 방식은 얘네가 이제 섞여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지가의 차이가 있을 때 일부 지역은 매수, 일부 지역은 환지 방식을 병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원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근데 이거는 환지라는 과정에서 간보유를 적용하니까 권리가 축소되는 형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상의 용어에서는 환지 방식이 예, 가끔씩 언급이 되니까 용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토지 개발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을 때 예, 토지 개발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목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 미개발지를 도시용지나 농원용지로 공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 토지를 구분할 때요. 현장 자원으로서 인식되는 토지가 있고요. 상품 자원으로서 인식되는 토지가 있는데 현장 자원토지는요. 시장 안에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걸 현장 자원토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상품 자원으로서 토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대지 조성 등의 공사 등을 펼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요가 증가, 소득이 높아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원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장에서는 왜 갈등이 생길 수 있냐면은 얘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도시민들에게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산소 이런 걸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연재해가 나타났을 때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해서 가치를 과소평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얘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얘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인데, 오래전에 이 제목만 바꿔서 한번 출제됐던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 제도에 대한 이제 구별이다라고 그랬을 때요. 거기 보시면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다시 나오죠. 예, 그래서 환지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도시 개발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환지 방식을 배우시는데, 도시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예,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구획 정리해 주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주다 보면 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사업 시행자가 조달하기보다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감보율을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한 1000평 토지라고 그러면 한 30% 40% 공제하니까 한 300평 정도 띄어가지고 뭐를 조성하냐면 채비지를 조성하겠죠. 그래서 얘네를 매각을 해서 사업 시행의 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구획 정리가 끝나면 이 토지를 돌려주는데, 감보율을 적용했으니까 원래보다는 적은 규모로 토지가 다시 돌려주겠죠. 예, 그래서 권리가 축소되는 형이고, 그러면 이 권리가 축소되는 것은 이렇게 구획 정리됐으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주는 예,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수용 방식을 채택하기 어렵겠죠. 예,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 도시 및 이제 주거 환경, 예, 정비법상에 있을 때, 정비사업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용어상에서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셨을 때,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대신에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허가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서 이제 공적인 주체 있죠.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돼서 뭐 조합이 결성이 되고 뭐 관리계획 인가받고 뭐 이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절차나 이런 거는 이제 공법에서 배우실 거고 용어 정도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단 박스에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있을 때는요. 거기 나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도시 지역에서.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대규모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니까 예,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추진하는 것들을 얘기하더라라는 정도로만 예, 알아두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개발의 단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거는 그래도 별표는 하나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개발의 단계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를 해드리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따게 되면, 예. 이거는 왜 이렇게 글자를 따서 앞글자를 설명해 드리냐면, 순서를 두 번 물어봤어요. 7개 단계, 5개 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단계죠. 이게 이제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 사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이제 개발업자들이 내는 거죠. 앞으로 시장에는 어떠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시대상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팬데믹 상황을 겪게 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주거 공간 안에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는 예, 그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주택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주택에 대한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가는 거죠.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개발 사업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성도 있을 것 같고 수요도 있지 않겠어? 근데 과연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과의 관계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비용 대비 수익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고 그게 없으면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예,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를 모색하거나 확보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게
개발 사업에 적합한 곳에 위치한 토지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여기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는 거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대충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거를 다 따져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예, 제한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그다음에 건축 공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수익성은 있는지 다 따져본 다음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틀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금융 단계라고 해서 자금을 조달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이죠. 예. 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자금까지 조달이 되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건설 단계로 가게 되고요. 마지막에 마케팅이 있을 때 마케팅은 마지막 단계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같이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마케팅은 분양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임대를 추진할 때는요. 중요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중요 임차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을 중요 임차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가 있거나 그럼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수요가 발생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순서로만 따로 나온 거고요. 지문 정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개발의 위험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투자에서도 위험이라는 거를 배우셨어요. 그죠? 예. 근데 개발 사업에도 역시 위험이라는 거는 뒤따르게 돼 있는데 위험에 대한 것도 지문 안에서 또 활용하니까 얘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요. 투자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다 미래 어떤 이제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미래라는 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나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개발의 위험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적인 위험이에요.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된 위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수적인데 요 인허가를 누가 내주냐면 행정관청이 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허가가 지연이 되거나 인허가가 만약에 캔슬이 되게 되면 초기 들어간 비용은 다 매몰 비용이 될 것이고요. 그죠? 예.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100%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 법적인 위험에 양가로 3번을 가시게 되면 개발업자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무슨 위험이냐면 시장 위험이죠. 예,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업자가 원래 예정했던 분양가나 임대료 이하로 거래가 됐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갑자기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분양 같은 걸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뒤에 386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림이 나와 있죠. 개발 사업 초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100% 완공이 됐었을 때.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발 사업에 관련된 위험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완공이 가까워지면은 가치는 이렇게 높아지겠죠. 예, 그런데 개발 사업 초기에는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선분양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가격은 비싸게는 못 받겠죠. 그렇지만 후분양을 택하게 되면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리스크는 개발업자가 떠안게 되겠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게 그래서 386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그림 위에 지문 2번에 매도자의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에서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하면 시장 위험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낮게 되겠고요. 나중에 매도 또는 임대는 건 후분양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비용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요.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업자는 이제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을 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고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그죠? 또는 인플레 등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자재 가격이 뛰거나 이럴 때서 발생하는 게 비용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요. 여기 만약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전체 공사비를 만약에 100억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든 아니든 간에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한다고 또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공사비로는 이건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좀 안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얘네가 분양까지 대행하게 되면 분양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분양이 좀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금 회수가 좀 늦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적인 요소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를 줄여보는 방편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문상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아직은 비용 위험에 대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까지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 두어 번 인용을 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 38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 때 사업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지극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분양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긍정적이겠죠. 자금을 조달했을 때 금리가 싸면 쌀수록 그렇고요. 용적률을 높게 부여받아도 긍정적이겠죠. 반대면 부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대처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재건축 사업에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 중에 보게 되면요. 기부 체납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재건축 사업 등을 했었을 때 그 승인을 받거나 인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됐을 때 그 조건하에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거를 기부 체납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기부 체납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게 너무 커지게 되면 예,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것까지 예, 우리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